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프로젝트.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의 코스피가 1.79%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양상이 현재 나타나면서 증시가 강한 상승을 조금 보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환율 자체는 1230원대를 가리키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안에 놓여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환율이 보면 최근에 이제 1200원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1220원대보다는 지금 1230원대로 조금 더 올라왔다는 것,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더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수급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들에 대한 매도는 크게 나타났지만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됐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과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됐죠. 그만큼 최근에는 이제 시장을 부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기금과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됐다라고 볼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좀더 컸어요.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차트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지수 잠깐 보시면, 코스피 보실 텐데, 코스피가 1930포인트, 지금 여기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잡혀 있는 자리고요. 우리가 금요일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방에 대해서 지금, 아이고. 잠시만요. 자, 하방에 대해서 앞에서 여기 4월 21일 날 화요일 날 나왔던 요 자리가 지금 현재는 하단이 빠질 때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도했고 누군가는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올리는 과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면, 자, 4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밟고 넘기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는 바닥에 대한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걸 이제 지수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같이 보신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3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지만, 그 하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850포인트가 작은 박스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코스닥에서도 지금 현재 이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 요 자리 650포인트가 저항 구간입니다. 요 자리가 잡히겠죠. 650포인트 정도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 이제 하단 자체는, 자, 여기 630포인트, 조금 620포인트 정도,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저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지와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 놓여 있는 그런 자리다. 막 그렇게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판 뉴딜,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행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상 원격 진료와 온라인 교육도 포함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는 골자의 내용이었는데,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무제한 양적완화라든지, 그러면 또 지난 주말에 또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발언들도 있었고요. 중국 증시도 계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긍정적인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격 진료나 또는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나타냈을 때 이 부분 자체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현재는 진행되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 교육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2018년부터 미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확장되지 못했던 것이, 그때는 자금 여력이 부족했고 또 한 가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관심도도 증가를 하고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초창기 모델일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온라인 교육도 이게 앞으로 생활 속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진자 한 명이나 발생을 해버리면 또다시 온라인 교육 쪽으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좀 더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발점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조건으로 깔기 위해서는 5G라는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송상에서 비트 컴퓨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 컴퓨터를 한 3번 했었는데, 3번 다 좋은 결과로 지금 현재는 11,350원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도 M&A 이슈가 있지만 오늘 25% 급등 양상을 나타냈고, 자,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오늘 장중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오늘 큰 이슈가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없어졌네요. 자, 저 내용이었는데, 자, 이 내용이죠. 자,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것도 이제 4월 9일 날, 4월 9일이면 자, 이런 하단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방송상에서 비트 컴퓨터를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뭐 이런 원격 진료도 미리 선점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순환매가 지금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좀 더 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도 한번 같이 보시면, 저 PBR 관련주, 우리가 최근에 이런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저 PBR 관련주들이 반등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금융주에 대해서 그런 저 PBR 관련 이슈가 됐는데, 자, 그 부분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것이 오늘 16% 양봉을 형성했고, 뭐 KB금융,
마찬가지로 9%대 양봉을 지금 형성을 해냈었는데요. 일단은 뭐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둘다뭐 실적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특히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마추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이 평소 때 이만큼씩 움직여 왔었냐라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았을 때 이렇게 움직였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고, 그에 따른 반등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들어올리면서 우리가 안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현재 PBR로 따지면 0.2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 최근에 이렇게 저 PBR 관련주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시멘트 관련주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더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면, 우리가 뭐 저번 주에 성신양에, 자, 보십시오. 자, 상당한 급등 양세 나타났죠. 4월 22일 날, 수요일 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업도 PBR로 따지면 0.4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하나금융도 저렴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자, KB금융도 볼까요? 0.3배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자, 이런 부분 자체, 신한지주도 볼까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0. 얼마입니까? 0.34배입니다. 지금 은행주들이 이만큼 상당히 PBR적인 부분, 저 PBR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붙는 과정이지, 이걸 추세적으로 이제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결국 배당적인 매력도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 PBR주들도 상당히 부각되면서 넘어왔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안 움직였던 것이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은 0.15배거든요. 그럼 갑작스럽게 뭔가에 대한 급등 양상이 한 번씩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조금 해놓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철강 금속 관련 종목군들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 빠진 종목군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 밀어올리는, 그리고 기관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트렌드예요. 그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 PBR주 제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많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일단은 고려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마찬가지로 한국프렌지. 자, 한국프렌지. 이런 것도 이제 시가총액 상당히 작습니다. 611억이고, 아까 고려산업이 818억. 그리고 이제 KNN. 요게 이제 1900억짜리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뭐 40대 기술원으로 지금 통합당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홍정욱 관련주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저 PBR주로 이슈가 되고, 지금 계속적인 정치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전에 또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 일자리 관련주 한 번씩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또 통합당 관련해가지고, 홍정욱 관련주 오늘 또 반등을 한 번씩 붙였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다 보니까, 작은 섹터군 위주로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여기서 꾸준히 올라간다, 그런 것보다는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또 다음 또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순환매를 또 우리가 미리 선점을 좀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요. 자, 넥슨 GT. 오늘 넥슨 GT 오늘 상한가 왔는데, 넥슨 GT도 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앞에서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뭐 M&A 이슈가 있었는데, 그 지금은 매각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가 이제 빠져버렸죠.
그래, 지금까지 주가 2,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한가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반등이죠.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일단 1차적인 반등. 그러니까 내일 정도 선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요 정도 자리까지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뭐 최근에 보면 IM 같은 종목분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IM이란다. 자, SMAC이죠. SMAC 같은 종목분들도 전일 크게 급등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뭐 대정화금이나 이런 종목분들은 크게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자, 오늘장 관심 종목분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자, 우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여기 아니죠. 우리 오늘장이 여기에 안 고치셨네요. 잠시만요. 자, 삼성 출판사하고 엑스큐어,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세 가지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출판사인데요. 삼성 출판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 자체를 한 8% 가까이 올리는 모습이었고,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이 맞는 모습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저항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앞에서 이미 물량적인 부분을 소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돌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거를 이제 박스권을 조금 한번 끄어본다면 밑에 이제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 21,200원 정도 요 자리가 형성되거든요. 지금 요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앞에서 이 21,200원 한번 지켜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엑스큐어 보겠습니다. 자, 엑스큐어는 예전에 이제 한컴시큐어입니다. 한컴시큐어. 아, 한솔시큐어. 한솔시큐어. 아유, 제가 오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한솔시큐어였는데요. 요게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하한가를 한번 가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 너무 과한 낙폭이죠. 지금 보면 요게, 지분이 바뀌었는 것이 CU 헬스케어 쪽으로 지분이 현재 바뀌었고요. CU 헬스케어는 또 CU 메디칼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분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뭐 제가 볼 때 한 우회 상장 정도로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은 조금 과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뭐 하단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까지 약 50% 가까이도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충분히 이것이 오랫동안 쉬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권역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뭐 곧장 산다기보다는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만원대 이상까지도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분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최근에 저희가 꾸준히 할인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할인 혜택을 조금 받으시면서 해보실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확인하신다면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